창원 상공회의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지역민의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, 의료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이어서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해줄 것을 호소하며 정부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유연한 자세와 사고의 전환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